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세븐나이츠입니다. 자, 우리의 사자성어 그동안 안 했었는데 계속 해야겠어. 선라후뷰. 선, 먼저 선, 먼저 라이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뷰 시청하시는 겁니다. 선라후뷰.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구독하셔야겠죠? 예, 구독을 하셔야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래핑맨 가족, 래핑 걸도 되시고요. 래핑 보이도 되시고 우리 래핑맨 패밀리가 돼봅시다. 구독을 하시면 돼요. 자, 좋아요. 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진행해 봅시다. 자, 보자. 이번 편에서는 보자. 룩! 룩을 제가 6성짜리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룩은 이 방어막 쳐주는 것 때문에, 간간이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방어형이어서, 원소가 좀 남죠, 방어형은? 쓸 때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초월을 시켜주면은, 간간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월 해주고, 또 토파즈도 받도록 하죠, 예. 자, 아직 레벨이 32에서 이제 34까지 될 수 있도록 초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 두 번째죠? 그래서 34레벨 초월 갑니다. 그래, 거긴 네가 지켜라. 자, 레벨업은 제가 차차 뭐 하면 되고요. 룩은 뭐 그렇게 급하게 쓸 때는 없어. 자, 토파즈 받아야지. 토파즈가 중요해. 자, 초월 5회. 토파즈 4개. 좋아, 이렇게 차곡차곡 받아놔야 돼. 자, 룩은 뭐 각성 룩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결투장, 그동안 결투장을 제가 뭐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자, 지금 제가 플래티넘 2377점입니다 플래티넘 다음이 다이아잖아. 좀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저의 결투장 덱은 사황과 구사황 3명, 카일, 태오, 카르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황 에이스가 있고, 그리고 각성 델론즈, 그리고 밸런스 진영이에요. 자, 지금 이 진영에다가 저기 있는 카르마 위치에 린이나 아니면은 누가 엘리시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린은 없고 엘리시아는 좀 너무 약하고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조합으로도 지금 일단은 한 다이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몰라, 지금까지는 14연승인데 자, 뭐 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 몇 경기, 한 5경기 안에 다이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첫 번째 대결. 두 번 이기면 되겠죠? 두 번? 18점, 이기면 18점 주는 것 같은데, 18점 정도. 두 번만 이기면 될 것 같아. 지면 떨어질 테니까. 가봅시다. 자, 2376점. 보자. 어떤 스타일이나. 여포가 있네요. 카린이 뒤에 있고. 40레벨 각성 델론즈 있고, 태오도 있고. 아, 역시 흑풍참 처음에 나간 건 좋았어. 아, 회복 좋아. 자, 여기서 태오를 먼저 한번 죽인 게 아주 좋죠. 태오는 이제 갔어. 카린도 한번 죽였고. 자, 에이스는 지금 에너지가 1인 상태로 살아남았고, 그거 좋았어, 카일.
오, 델론즈도 잡았다. 아. 좋았어. 아, 저기 뭐야? 각성 리가 분신 만들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뭐야, 끝났어?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끝나? 그러네, 뭐 엄청 쉽게 끝났는데? 자, 2394점. 자,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자, 지면 또 두 번 이겨야 되죠. 2394점. 자, 다이아몬드 가능한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나? 넘어가면 뭐 다이아몬드에서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자, 명예가 왜 이렇게 많지? 명예는 저는 언제나 이거로 바꾸고 있어요. 열쇠로. 자, 이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 막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자, 다이아몬드 도전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2394면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안 된, 안 나네. 2398이 33등이네. 공동 33등. 자, 갑니다. 마지막에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2376점. 자, 카일이 보호 진영에 있고, 엘리시아 있고. 뭐야, 주피였나? 아, 카일. 다행이네요. 에이스만 에너지가 살았고. 달빛백이라.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번 판은 좀 어렵겠네요. 예. 스킬이 들어가는 게. 아, 에이스도 죽어버리고. 자, 우리도 사시는 심판이 들어가는데. 어, 2대2. 별빛 낙하. 아, 델론즈가 죽어버렸어. 풍차하면 괜찮죠? 아, 카일이 죽으려나? 자, 훅풍차 너도 한번 맞아봐라. 카일이 공격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걸로 태호가 죽으려나? 어, 태호 버텨줬어. 자, 엘리시아까지 잡았고. 아, 졌다. 졌네요. 아쉽네. 아. 아, 아쉽네. 자, 다시 도전해보죠. 다시 도전해보죠. 그래, 아, 다이아몬드를 쉽게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빰빰빰. 자, 이번엔 제이브 덱이군요, 제이브. 챈슬러가 있고. 테오하고, 쟤 누구지? 그렇지, 챈슬러 보내버렸어. 다시. 아, 한 번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공격력이 약해. 아, 이게. 카르마가 조금 약하단 말이야. 저 루디인가? 에반인가? 아. 자, 태우는 갔고. 자, 카이. 카이라고. 델론즈가 좀 스킬 좀 써. 아,
완전히 줘버렸네.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스킬이 진짜 너무 불리하게 사용됐어. 자, 이번에는 근데 두번다 이겨도 어렵겠네. 쉽게 보내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 어, 저쪽에서부터 속공이 엄청 빠른가 보다. 아. 그래, 이런 거 나가야지. 델론즈가 스킬을 너무 안 써. 야, 이쪽은 또 엄청 세다, 애들. 린이구나. 어, 다행이다. 에이스 또 죽인 줄 알았네. 뭐야, 전혀 애들이 당하질 않아. 뭐라도 좀 써. 그렇지. 아, 뭐잘 됐네. 자, 각성한 델론즈가 어떻게 좀 버텨줄라나? 대역전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아, 각성 델론즈가 완전 각성해가지고 대역전극을 보여줬네. 아, 이거 제자리로 와버렸네. 한번더 남았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1376 아니었나? 아, 지금 2승 2패 한 거죠, 지금. 자, 또 가보자고. 아, 쉽지 않네, 다이아 가는 길이. 스킬을 좀 카일이나 델론즈가 좀 먼저 좀 써주면은,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경기가 좀 쉽잖아. 그래, 아, 쟤는 또. 야, 뭐가 이렇게 세냐? 그래, 태호하고 쟤네들을 없애줄 수 있겠구만. 자, 에이스하고 태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고. 그렇지. 자, 여포도 잡았고. 자, 각성 미아가 좋긴 하지만 혼자서 우리를 다 이기진 않겠지?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야, 역시 각성 델론즈. 자, 불사의 반지를 껴주진 않았겠죠? 죽었겠지? 오케이. 아, 다시 2393으로 왔네. 뭐 달성했나? 아, 일이 없죠? 자, 아, 이거 근데 촬영할 때 넘어가야 되는데. 자, 다섯 번 해가지고. 아. 자, 루비 한개 그래. 루비 한개 정도는 쓸수 있다.
가봅시다. 아, 이번에 이기면 되는데. 2377. 2377. 누가 나오나? 델론즈. 아, 이거. 자, 스킬을. 아이, 이거 또 망했네요. 아, 아니야. 이번에 또 어떻게 될. 델론즈, 카일. 에이. 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이 마지막에. 델론즈나 카일이 있어야 이게. 자, 에이스가 죽진 않겠지. 이거 봐, 지금 위상하잖아. 지금 영향권 없는 스킬만 연속으로 지금 3개 쓰잖아. 자, 그럼 저쪽이 지금 방어 쪽에 신경 쓰다가. 자, 에이스가 살아날 거고, 또 죽일. 쟤도 방어덱이라. 그렇지, 그렇지. 아, 쟤네들 둘이서 근데. 오이씨. 아, 지금 델론즈가 근데 침묵에 걸려가지고. 와, 이거 엄청 세, 둘이. 아, 이렇게 지냐? 아. 일부러 근데 마지막에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가보자. 막 10예전승하다가 딴딴딴딴. 지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저기는 막 레벨이 장난 아니네. 쟤 누구야? 아, 에반이구나. 이것 봐, 무슨. 하, 영양가 없는 것만. 아유, 이거 봐라. 일부러 막 스킬도. 어, 얘들 뭐. 아,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상대가 강하기도 강하네요. 스파이크구나, 스파이크. 자, 각성해서 좀 어떻게 해주려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아, 그렇지.
자, 평타라도 좀 쳐줘.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자, 다시 2393점. 지금 재수 3수째. 자, 3수째. 자, 올라가자. 좀 올라 보내주세요, 좀. 스킬을 좀. 그렇지, 그렇지. 애들이 이렇게 멀쩡해. 이야. 아, 이번도 안 되겠다. 이번도 안 되겠네요. 아, 또 다시 소생시켜. 아, 각성을 해야지, 각성을. 버프 턴만 이렇게 계속 없애. 그래, 아. 그렇지. 와, 쉽지 않네. 자, 이거는 뭐 버프턴 그런 거 없지? 그래, 카린을 없애고. 자, 이것도 버프턴 없지? 애들 이렇게 안 죽어. 아, 이게 저기 있었나? 이로운 버프 제거가 있었나 보구나. 아, 계속 3수째도 안 되네. 이거 뭐 턴 지나서 죽겠구만. 어, 또 소생이야. 빨리 죽여줘. 와. 버프 턴이 아니었나? 아, 빨리 죽여줘. 야, 내가 나가야겠다.
아니, 그런데, 아, 일부러 그러죠? 예. 계속. 딱될수 있을 때까지 가가지고는, 가면은 상대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스킬이 이상하게 들어가거나. 아, 근데 이게 이러면은 또, 촬영할 때 아니고, 또 이상할 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걸 투자 안할 수도 없고 말이야. 또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또 갑자기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자, 이번에는, 룩을 초월했었지? 룩 초월하고. 지금 뭐, 될것 같은, 될듯 하면서 결투장에서 다이아몬드로 못 넘어가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뭐, 실패입니다, 실패야. 자, 그냥, 넘어가면은 넘어가야지. 결투장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딱 맞춰서 촬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하, 이게. 대뜻대뜻 하면서 안 시켜주고. 되게 약오르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